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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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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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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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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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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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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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용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용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용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오 예수 성심, 저희를 위하여 피와 물을 흘리신 자비의 샘이신 주님, 저는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어느새 오늘 9일째에 이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7일째, 8일째에 바로 자비의 단계 중에 5단계인 자비의 의탁하라는 그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일째는 자비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이 자비의 여정 5단계 자비의 의탁하라라는 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련된 그 의탁의 그릇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자비의 은총을 입는다는 것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그 의탁의 그릇에 담겨져 흘러 넘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맞는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정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 의미 앞에서 내가 너 자신을 낮추고 비운다면, 그러면 나는 내 은총을 가지고 너를 따라다니고 내 전능함을 사용해서 너를 높여줄 것이다. 내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들과 다른 이들에게 나의 자비를 알리고 찬양하는 영혼들이 죽을 때 나는 그들에게 나의 무한한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릇은 음식을 담기 위해서 아래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릇은 뒤집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온전히 하느님의 자비를 담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고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요한 세례자가 점점 작아질 때 그분의 위대하신 자비는 넘치도록 담길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자비에 의탁한 영혼들과 자비를 알리고 찬양하는 영혼들은
이 생을 다하는 그 임종 때에 그 자비의 궁극적인 은총의 효과가 드러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도록 합시다. 하늘의 문들도 겸손한 영혼에게는 활짝 열려 있고 은총의 바다는 겸손한 영혼 위로 쏟아져 내린다. 파우스티나 성녀께서는 하느님께 도달한 영혼은 오직 겸손한 영혼임을 새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삶은 곧 의탁의 연속의 삶이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덕은 모든 성덕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자비를 온전히 입은 영혼은 겸손한 영혼으로 변화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주제에 맞는 고피사제에게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합시다. 혀를 제어하여 우리 안이든 주변이든 침묵이 깃들 수 있게 하여라. 이는 만민에 대한 사랑과 겸손한 섬김의 정신으로 선을 확장하기 위해서만 입을 열기 위함이다. 비판, 험담, 중상, 악담 같은 것은 아예 입에 올리지도 말아라. 판단과 단죄라는 빠지기 십상인 유혹도 경계하여라. 야고보서에서는 혀를 악의 도구라고 합니다. 침묵은 자신을 변론하고 상대방만을 향해서 쏟아내는 말의 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성령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 강림 때에 성령께서는 그 제자들의 표현의 능력을 장악하셨듯이 우리의 혀가 주님을 증거하는 파수꾼의 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자비의 여정 5단계에 자비를 입으라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은총에 응답드리며 우리 마음 안에 의탁의 그릇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주제인 그 자비의 은총은 우리의 존재에 온전히 임하셔서 우리의 존재를 차지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없다면 부패될 것이며 자기 분수를 넘었을 때부터 불행이 시작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또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사랑이며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판단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며 서로 사랑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흐르며
움직이십니다. 겸손된 빛의 자녀들은 자신을 참되게 알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데 있습니다. 사랑과 겸손은 오직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바로 보호자 성령께서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상상도 못할 많은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존재로 인정하며 자신의 뜻을 꺾고 남의 뜻에 맞추어 굴복해주고 자신을 낮추고 작은 이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내 편이 되어주시며 내 삶을 안배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함께하심을 느끼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하루도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된 마음으로 하느님께 의탁드리는 하느님의 하루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